네, 요즘 에너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리오프닝 쪽도 굉장한 관심과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오프닝 주 주목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가장 그 안에서 시세를 분출할 수밖에 없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 좀 투트랙이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은 사실상 지금 이제 국제 정서와는 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서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해외 여행도 슬슬 풀리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계속적으로 시세 분출을 했고, 일부 뭐 이제 TJ 미디어 지금 이제 뭐 노래방 관련주들까지 시세를 분출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실적주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리오프닝주를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시장은 섹터가 오르는 섹터가 굉장히 압축됩니다.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어떤 테마가 뜰 수밖에 없냐면 이런 국제 정서.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반도체 주요 원자재가 수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막히게 되면 또 반도체 약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끊기게 되면 안 좋은데 외부 요인을 덜 받을 수 있는 섹터를 그래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틈새 시장 공략이 있어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은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적도 많고 또 떨어진 일들도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경우고 또 여행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 이후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당장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또 항공주는 이미 또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런 관점은.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한 6개월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된 봤었을 때 지금 정도가 좀 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해외 여행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재료 소멸이죠. 그때는 보이 더 깔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차피 해외 여행 수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매출에 영향 뭐 있겠지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는 없고 지금 주가 형성을 보시면 이미 코로나 이전에 주가를 회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즉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그 기대감이 해소가 될 때가 해외 여행이 재개됐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볼 게 없는 겁니다.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하거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물 운송 관련해서도 굉장히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흑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여객으로 전환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더 성장, 즉 역성장이 아니라 순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가 이제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이제 일부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기대감을 더 크게 끌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탄력성 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이제 최선호주를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럼 어떤 쪽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샜네요. 네, 일단 저는 인터파크를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파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여객 관련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아니면 패키징 상품 혹은 이제 항공권 예매 등 기타 이제 이런 간접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유효한 게 그래도 이전에 있던 커머스들에 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인수로 인해서 외형적 성장을 좀 빠르게 이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이제 이런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코인 같은 이제 기타 부수 사업도 굉장히 영위를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너지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터파크가 그래도 공략해보기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뭐 인터파크도 있고 참 좋은 여행, 뭐 노랑풍선 등 여행 관련 섹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이후에 인터파크를 제외하고는 사실 재무제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만약에 주가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가 유상증자하기는 가장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파크는 이미 재무제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 유상증자의 가능성을 덜하고 기업이 외형적 성장을 이룬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조금 더 주가 상승력은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오프닝 딱 했을 때 바로 저희가 살펴봤던 게 항공주 아니면 면세 이쪽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화장주도 그렇고 유통 쪽 보시는 분도 있고
있고 의류까지도 아, 지금 네, 맞아요, 리테일 맞아요. 쪽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되는데 그 중에서 인터파크를 꼽아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항공 쪽은 너무 이제 많이 올랐죠.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더 먹을 자리가 사실 크지 않죠. 이제 여객으로 전환되고 실적을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을 시기는 1분기나 혹은 2, 3분기 여객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까서 역말 좋으면은 그때 아마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르는 이제 단발적으로 시세를 받고 있는 이제 뭐 맥주라든지 화이트 진로 같은 이제 맥주라든지 단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종목 말고 정말로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떻냐고 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도 인터파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단순 테마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외형적 성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공략을 해본다면 그래도 인터파크가 그 안에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좋고 인수 이후에 보여주는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공략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성장이 아니라 순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인터파크 최근 오늘까지 5거래일 동안요 계속해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1%대 강세고요. 6,320원의 흐름인데 이 정도면 좀 V자 반등 시작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기술적 분석 어떻게 볼까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5일선 타고 잘 지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성장도 안 하고 크게 주가 탄력성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파크는 이전에 시세를 정말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에 매물대를 한 번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적당히 잘 받쳐주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빠지지 않고 양봉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매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매수세가 단발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특히 연기금 쪽에 매수도 잡히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는 분출하겠거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주요 매물대를 보시면 주요 매물대가 지금 6,300원 정도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윈 매물대가 별로 없다는 게 사실 주요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다 위에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한 시세 분출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양매수가 붙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인터파크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은 했지만요.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종목이네요. 현재 6,320원인데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